자, 비교 표현 파트 56부터 문제 풀이죠. 자, 56에서는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었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더비 더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었는데요. A의 1번,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ather gets the better I fee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etter I feel. 오케이,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한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숙제는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을 원한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more we want. 그렇죠. The more money we ear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we want. 그래서 earn의 뜻은 뭐겠어요? 벌다. 벌다. 획득하다. 가지게 되다. The more money. 끊어읽기. 더비 더비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끊어읽기입니다. 더 뒤에 어떤 비교급이 나오는데,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더 비밖에 없고, 더 뒤에 비교급밖에 없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뒤에 명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we want. 그러면 더 more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The more money we want겠죠.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money we want. 이렇게 money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money는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pollution이 그래서 뭐던가요? pollution 네? 오염이고요. pollute는 그렇죠. 오염시키다죠. 그러면 여기에 polluted는 분명히 원형인 pollute가 3단 변신한 건데, 그렇죠? 이 두 번째 녀석입니까? 세 번째 녀석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폴루트가 3단 변신은 당연히 규칙 변화 폴루트, 폴루티드, 폴루티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의 뜻은 얘가 동사의 무슨 형태니까? 과거형이니까 폴루트가 오염시키다면 두 번째 폴루티드의 뜻은? 그렇죠, 오염시켰다고.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에요? 오염된이죠, 오염된. 그러면 더 폴루티드 리버 할 때 폴루티드는 두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 녀석이에요? 오케이, 강이 오염을 시킨 거야, 오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번, 2번은 같은 문제인데 3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더 river get cleaner and cleaner. 이렇게. 더 폴루티드 리버 will get, get 뒤에 어떤 시 나왔고요. 됐습니까? 이거 get 대신에 지금 몇 형식입니까? The polluted river will get cleaner and cleaner.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다. 3형식이면 어? 2형식이다? 오케이, 2형식인지 증명해보고 싶으면 뭐 대신에 뭘 넣어보고 get 대신에 B를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Will be cleaner and cleaner 해도 똑같, 거의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까? 안녕히 가세요. 거의 비슷한 의미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란 말이야? 2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1번에 추가적인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만요. 나와라. 야, 넌 좀 키를 좀 줄여.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다라는 표현. 같은 날씨가 더 따뜻할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라는 거하고 같은 표현은 만약 이란 말로 똑같은 말 할 수 있겠죠. 만약 뭐 누가 뭐
그렇죠. 날씨가 더 따뜻해진다면 나는 기분이 더 좋아진다. 이거 같죠? 만약 날씨가 더 따뜻해진다면을 영어로 표현하면 if 그렇지 더 weather 더 weather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올 차례죠? if the weather gets warmer I feel better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feel 이상하게 썼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f the weather gets warmer I feel better 하고 the warmer the weather gets the better I feel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원한다도 만약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는 if we earn more money we want more money. money는 두 번째 money 생략할 수 있겠네요. if we earn more money we want more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지금 더비 더비 하고 어떤 문법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조건문이죠. 조건문.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랬냐면 will get warmer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접속사 파트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갈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봄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이거 1번이 위에 이제 두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배웠던 거 쓰란 말이야? 두 번째 배웠던 거 쓰란 말이야? 오케이. 이거 쓰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in it is getting and warm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란 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승빈아. 뭐. In spring,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비인칭 주어죠.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 그 영화 배우가 점점 더 유명해졌다. A 쓰란 말이 1번 쓰란 말이야? 2번 쓰란 말이야? 1번. 1번.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죠. 오케이. 그러면 시제는 뭔 것 같아요? 오케이. 시제는 뭔 것 같아요? 하면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become의 3단 변신 중에서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번째. 세 번째. PP형이죠. has 플러스 PP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star has become more and more famo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ore and more 그러니까 more를 붙여야 되는 경우에 비교급 and 비교급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more and more famou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네요. 누구는 뭐 할수록 더 조용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번 쓰란 말이야? 2번 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The older Mary got the quieter she became. 자, 너는 메타인지 한번 해보자. 네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은 문장은 동그라미 치고요. 다 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여기 앉아서 맞을 것 같은 문장은 동그라미 치고요. 틀린 게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여기서가 무슨 말인지 알지? 거기 앉아서 맞을 것 같은 문장은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게 있을 것 같은 문장은 엑스표시에서 저한테 연필로 긋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됐습니까?
더비 더비 하라는 얘기였고요. 얘는 quiet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많이 봤죠?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고 뜻은 뭐고? 매우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pretty 맞습니까? 뭐 1, 2는 왜 해놨지? 아 아까 그거구나. 1번 아까 2번 아까 네, pretty하고 같은 말이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운다는 당연히 두 번째 뭐 써라? 더비 더비 쓰란 말이죠. 더비 더비 써서 이 문장 표현하면 You practice English the faster you learn. 그렇죠. The harder You practice English the faster you learn 이고요. 그러면 the harder you practice English the faster you learn 하고 같은 표현은 뭐겠다? 그렇죠. If you 뒤에 주어 동사 그렇죠. Practice English 그렇죠. English harder 하고 쉼표 you learn faster 할 때는 더가 다 사라졌습니다. If you practice English harder, you learn faster. 마연이가 if you practice 한다면 뭘? English를 어떻게 harder 하게? You learn faster. 됐습니까? 전부 다 한 거야? 너 bad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B 어? B 다음 뭐라고? B-A-D B-A-D야? 근데 왜 전부 다 B-U-D라고 썼어?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답 보고 있잖아. 아 아니다 틀릴 것 같은 거는 어디를 틀렸을 것 같이 표시 어디를 틀렸을 것 같다는 거 표시해봐. 난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 The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 시제는 뭐고? 과거고. 그렇죠. 뜻은 그럼 간단하죠. 풍선이 점점 더 커졌다. 그렇죠. 비교급에 있는 비교급. 그 다음에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은 무슨 뜻이에요? 더 들수록 너는 더 현명해진다. 더비 더비죠. 뭐 할수록 뭐 해진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와 뭐의 그래프는 나이 듦과 현명해짐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아무 관계 없는 비례관계라는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더비 더비다. 그러니까 y는 x의 그래프죠. 맞잖아. 됐습니까? x값이 증가하면 b값도 아 y값도 b값이란다.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같이 증가하는 걸 더비 더비로 표현할 수 있고 더비 다음엔 주어동사 나오고 더비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더 영리해졌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니까 뭐 할까? 더 차일드 할까? 네, 더 차일드가 시제 과거니까 got 또는 was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smarter and smart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child got smarter and smarter. The child was 또 오케이 당연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비동사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get이나 become이나 그렇지 grow나 t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턴 점점 어떻게 변해가다 라는 2형식 동사 비동사 대신에 쓸 수 있는 2형식 동사였습니다.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비동사 대신에 쓸 수 있는 변해 어떤 변화를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상태가 유지됨을 표현하고 싶을 땐 비동사고요. 점점 변해간다 뒤에 어떤 시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 할 때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시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urn left 할 때 turn과 turn yellow 할 때 turn은 뜻이 다르단 말이야. turn left 할 때 turn은 회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turn yellow 할 때 turn은 노랗게 변해간다라는 뜻으로 그 부분이 틀렸을 것 같고 그러면 답을 보고 이제 틀린 부분을 고쳐보세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적고요. 그 네가 맞다라고 동그라미 친 것도 확인해야 돼.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인데요. 최상급이 없어도 여기는 복수명사라고 했습니다. one of the books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some books money, any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되고요. every book 밖에 안 되고요. each book 밖에 안 되는데 each of the books고요. each book이든 each of the books든 다 암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쭉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여러분들 이제 비교 표현이라는 걸 배우면서 무슨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문법이 따라온다? 해석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문법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칼질하라네요. 그래서 wise의 반대말 뭐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stupid가 있고 또 foolish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모르... 그렇죠. silly도 있죠. don't be stupid 멍청하게 굴지마. don't be foolish, don't be silly 멍청하게 굴지마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ve seen은 넷 중 뭔지 물어봤는데요. 아 boring의 반대말은 I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당연히 ting이겠죠. 그러면 boring은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루하게 만드느냐? 그렇죠.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느니죠. 지루함을 느끼 I am bored야 I am boring이야. 난 지루한 사람일 땐 I am boring 하면 난 지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겠죠. 내가 boring 무비를 보고 I am bored 당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학교 어디서? 나머지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뭐 영어로 표현하면 Sora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in school. One of the wisest. Wise의 최상급은 E로 끝났으니까 ST만 붙이면 되겠죠. Wisest.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students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무 굴나. 너무 과하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seen. 그렇죠.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movies를 꼭 써야 된다는 거. movie가 아니고 뭐 없나? 뭐 없어? 강조할 만한 거 없나? 하나도 강조가 안 되네.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I've seen은 넷 중에서 뭐고? 경험적 용법이고 이 문장에 생략된 거 찾았어요?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seen. 씬 뒤에. Nice try.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seen. 얘는 뭐 어쩌던 좀 강조를 하자. Okay. 생략된 거는 바로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는데요.
뭐가 생겼을까요? 얘를 끊어내기 표현하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내가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가장 지루한 영화. 또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그쵸? 그래서 뭐가 생겼다? 그쵸? 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생겼겠죠. That I've seen. 자, 그러면 잠깐만. 채빈아. 빨리 와봐.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뭐라, 이쪽으로 와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뎃을 보고. 여덟 가지 뎃 중에서 뭐예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앱, 이게 있으면. 그래, 그러면 이런 뎃을 보고 뭐라 그래? 관계 대명사겠지. 응? 무슨 격이라서 지금. 목적 격이라서 생략한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무비즈죠. 그쵸? 그럼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선행사가 the first, the only, the very, the first, something 이런 거면 관계대명사 못 써야 된다고 배웠어요. 됐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여기에 s를 왜 필요가 없는데 그럼? 그러면 여기는 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써야 되고 여기는 왜? 여기는 왜 another sign이고 여기는 왜 three signs일까? 이유가 뭘까? 여기 또 다른 몇 개의 징조야? 이 거울이 깨져 있는 건 몇 가지 징조야? 그러면 이 징조가 하나야, 여러 개야? 얘가 지금 another sign of bad luck은 뭘 보고, 얘 거울이 깨져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 가지 징조잖아. 근데 여기에 three signs of bad luck은 뭘 가리키는 거야? 뭐뭐뭐 아침에 일어나 눈 떴는데 시계가 13분을 가리키고 있고 거울이 깨져 있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검은 고양이 본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하나 표현해야 돼? 여러 표현해야 돼?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BD병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고 빨리 좀 낫자 BD병. 초등학교 5학 이제 곧 6학년 올라갈 녀석이 아직도 BD병에 걸려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얘는 네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았네. 그것도 문제야. 내가 뭘 맞췄고 뭘 틀렸는지를 모른다는 것도 그냥 문제라기보다는 네가 빨리 극복해야 될 거야. 수고했습니다. 다시 준비해 주세요, 동문장. 오케이. 안녕하세요. 칼질하랍니다. 에디슨 뭐 가볼까요? 에디슨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었던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시제는 오케이, 완성시키면 에디슨 was the one of the greatest inventors in the world. 그렇죠. 그래서 was one of the greatest 그 다음에 inventor의 복수형 T-O-R-S I-M-V-E-N-T-O-R-S Inventors in the world.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라는 표현은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그쵸? One of the most S-P-O-R-T-S로 표현해야겠죠. 꼭 S가 계속해서 Inventors, Sports, Movies, Students로 표현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eapest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아, cheapest가 비교급인가요? Most expensive죠. 가장 비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여기에 DESSERT는 어떻게 읽고? Dessert라고 읽고 뜻은 후식이죠. 그렇죠? 근데 S 하나 없는 얘는 어떻게 읽을 때는 무슨 뜻이고 Desert라고 읽을 때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랑 발음이 똑같아서 Des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This is the cheapest hotel in town의 뜻은 이곳이 동네에서, 타운에서 가장 그렇죠. 저렴한 호텔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똑같은 표현은? 그렇죠. No other hotel in town is as this. 이렇게 무슨 급 표현이에요 지금? 원급이죠. 원급. No other 원급으로. 이것만큼이나 싼 호텔은 없다. No other hotel in town is as cheap as this.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가 가능하고? In town is cheaper than this. 하면 되겠죠. 이번엔 비교급이죠. No other hotel in town is cheaper than this.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This is than any other hotel in town. This is cheaper. 이게 더 싸요. than any other. 자, any other 다음에 hotel이야, hotels야? 반드시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 절대로 S부터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hote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같은 뜻의 문장이 몇 개니까 예문까지 합치면 네 개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뭐 다른 뜻인 거 딱 넣으면 딱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빠진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푸딩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푸딩이 가장 인기 있는 후식이다. In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서 이런 표현이고요. 똑같은 표현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as popular as pudding. 하면 되겠죠. 원급이네요. 그래서 부정주어 써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큼이나 푸딩만큼이나 인기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기다가 뭘 써도 되죠? No. 그렇죠. No. 끝까지 해. No other pudding. 아, no, 미안. No other dessert.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마찬가지 no other dessert 두 번째 거 가볼까요?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more popular than pudding 해서 부정주어 비교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than pudding 그 다음에 푸딩이 더 인기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푸딩이 더 인기 있습니다 푸딩 is more popular P-O-P-U-L-A-R 뭐보다 than any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any other 다음엔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 명사 dessert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 pudding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하고 싶으면 it으로 시작하면 되겠을 것 같네요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the world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두껍다 라는 표현은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s야? book이야 thicker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그렇죠 thicker than any other book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그 다음에 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괄호 처리해줘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books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근데 이거하고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하고 같은 표현은 This book is the 그렇죠. thickest of all books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요. 모든 책들 중에서 of 플러스 복수명사죠. This book is the thickest of all book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노로 시작하는 걸 두 가지 배웠어. 노 어더 북 이즈 하고 둘 중에 뭐 할까? as thick as this book. No other book is as thick as this book. 아, 이것도 가능하고 또 no other book is 그렇죠? thicker than this book. 이 표현들이 모두 같은 얘기 하는 거다. 됐습니까? 네. 오, 지민이가 뭔가 좀 마음을 다르게 먹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워크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52에서는 형태적인 것들을 얘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슬래시 하고 나서 왼쪽에 슬래시 왼쪽에는 비교급에 대한 얘기고요. 이쪽은 비교급, 이쪽 비교급. 슬래시 오른쪽은 최상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슬래시를 기준으로 쭉 쓰면 되겠죠.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은 최상급일 때는 EST고요. 그다음에 비교급일 때는 ER이죠. 그러니까 cheap, cheaper, cheapest 이런 거죠. 그다음에 A로 끝나는 경우에 R 그 다음에 마찬가지 ST만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음반복일 때 ER 뭐 자음반복일 때 이런 경우에 예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Big. 어? Thick? 요거? Big. 아 Big. 오케이. Big, Bigger, Biggest. 그렇죠. Bigger, Biggest 이런 예를 자꾸 써놓으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겠죠.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ottest 이런 것들이죠. 그럼 E로 끝나는 경우에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나죠? Wiser, Wisest 이런 거 있었죠? Wiser, Wisest Bigger, Biggest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의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EST 예로는 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Fly, 그렇죠. Fly. 그래서 fly, flyer, flyest 이렇게 되죠. 갸우뚱갸우뚱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y로 끝나는 형용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Fly가 뭐 나르는 입니까? 응? 응? y로 끝나는 어떤 시가 뭐가 있을까? 시작을 H 할까? 그렇죠. heavy가 있죠. heavy. 그럼 heavy 같은 경우에 heavier, heaviest 이런 거 있죠. heavier, heaviest, heavy, heavier, heavi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음절 이상 또는 FUL, OUS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 뭘한 그 다음에 most죠. 뭐 아무거나 해놓는 거 없나요? famous. famous? 그렇죠. more famous, most famous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ood,
better best 또 well better best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 또 ill worse worst. 이래 뜻이 뭐였더라? 아픈이었죠. 맞습니까? 아 병이든 맞죠. 병이든 아픈. 그다음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이 little이 무슨 뜻일 때예요? 적은이란 뜻일 때요. 그럼 less의 뜻은 더 적은이고요. least의 뜻은 최소의, 최소한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3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는 뭐 뭐뭐만큼 뜨거운 하고 싶으면 as hot as 하면 되겠죠. as hot as 그렇습니까? as hot as 뭐뭐만큼 뜨거운 as hot as warm as big as. 그 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뭐만큼 뜨겁지 않은 할 때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죠. 뭐뭐만큼 뜨겁지 않은 not as hot as와 not so hot as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not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as 대신에 so, 여기는 so 안 됩니다. 여기에 달라요 뜻이. 여기에 있는 as하고 여기에 있는 as하고 여기에 있는 as는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고요. 얘는 매우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뭐만큼 매우 어떠어떠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했는데요. 이 표현이 있죠. not이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라는 표현을 요걸 응용하면 I am not as 직역우니까 so tall as you 인데요. I am not so tall as you 하고 같은 표현 방법이 뭐였더라? 그렇게 I를 여기다 그러면 I am shorter than you 또는 you를 주어로 하면 you are 그렇죠 taller than me 하고 같다 했죠. 그래서 이 표현은 not이 들어가 있는 원급 비교는 어떤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비교급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다 했어요. 난 너만큼 키가 크지 않아 네가 더 커 같잖아요 우리말로 따져봐도. 그렇죠? 이것은 저거만큼 크지 않아 저게 더 커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은 비교급 다음에 then이죠. then 아니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then은 그때, 그런 다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런 뭐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최상급은 뭘 좋아하니까 더 베스트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할 때는 뭐 더 월드? In the world.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그래서 누구누구들 중에서 one of 무슨 명사? of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뒤에 오는 복수 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 of all books 해야 되는데 앞에 book이 나와 있어. 그럼 그냥 of all만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생략 주의하세요. 오브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녀석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요런 것들 가지고 간단한 것들. 내 오빠가 아버지만큼 키가 크대요. 아빠랑 오빠랑 키가 비슷하대요. My as tall as my father.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그 다음에 지구가 달보다 더 크다.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B-I-G-G-E-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다. 태양계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of 썼겠다, in 썼겠다? in 뒤에 무슨 명사? 단수 복수? 단수 명사 썼죠. 됐습니까?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머큐리 is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됐습니까? 여기다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 중에서 태양계에 있는은 있고 모든 행성들 중에서란 말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모든 행성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planet 2 해야 되겠죠. Mercury is the smallest planet of all planets in the Mercury, in the solar system. 오케이, 그래서 뭐뭐 들 중에서 할 때 이렇게 복수명사 of all planets in the solar syst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라는데요, 이거 무슨 뜻을 가진 몇 종 세트야? 매우입니까? 아니죠.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죠. 그래서 훨씬, much, far, still, even, a lot. 이렇게만 하면 잘 안 외워진다 했어.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익혀라. 뭐는 안 된다. 벨이나 수호 같은 애들은 안 된다. 얘들 뒤에는 무슨 급이 와야 된다. 그렇죠. Very good, very better 이런 거 없단 말이야. Much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가 뭐였더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이었고요. You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냐?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as soon as you can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는 뭐 어떤 뭐 아무거나 우리말로 예문을 한번. 일단 배수라는 거부터 해볼까요? 배수 두 배, twice 또는 two times도 가끔 쓴다 했고요. 뭐 세 배, three,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것은 저거보다 두 배 더 크다 이런 거 할 때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이렇게. 뭐라고요? This is twice better than, bigger than that.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런 것들 얘기했고요. 배수사에서 또 뭐 얘기했던 거 뭐 없나?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방금 했죠. 뭐 이런 그래프 자꾸 그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비도 이런 그래프 그랬죠.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원한다. 더 따뜻해질수록 더 기분 좋아진다. 고, 얘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됐더라? 오케이. 조건문하고, 마냥 뭐뭐, 마냥 라면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마냥 라면과 연결된다. 조건문이라 쓰고 우리 머릿속에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더 많이 벌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만약 라면하고 연결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얘기 계속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 사람이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큽니다 라는 표현이 뭐 그는 더 크다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뭐 이런 거 있었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person, oh, 그렇죠. people 오면 안 된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taller than, he is taller than any other person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외에도 부정주어를 쓴 게 두 개가 있었어. no other 단수명사 is 뭐 as, 원급 as 이런 것도 있었고요. 비교급 than 이런 것도 가능했었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은 as soon as possible이다. 그렇죠?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이 하도 많이 쓰이니까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asap 이라고 한다 했죠. come home asap 이렇게 얘기하면 as soon as possible에 줄여서 asap 이라고 많이 하면 asap, asap 되게 많이 써요.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빨리빨리죠. 됐습니까? 빨리빨리. 우리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많이 써요 이거. asap 빨리빨리 as soon as possible. What's up? 그 다음에 이제 배수사에서 뭔 얘기했냐, 뭐 twice as big as는 두 배만큼 큰이고요, 두 배만큼 큰 이란 해석은 두 배 더 큰 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이것은 뭐 두 배만큼 크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this is twice as big as that인데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두 배만큼 크다라는 말은 두 배 더 크다. 똑같죠? 똑같은 표현. 원급도 되고 배수사를 썼을 때는 원급도 되고 비교급도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warmer and warmer에 warmer and warmer. 그 다음에 the more we earn, the more we want 이런 거. the more money we earn 이었죠.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we want. 그 다음에 뭐 one of the tallest boys 뭐 이런 것들. one of the tallest, 뭐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기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Visit grandma.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We can. As often as we can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As often as possible. 됐습니까? 여기에 could가 아닌 이유는 누구한테 답을 들으면 돼? 그렇죠. Visit한테 답을 들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그 시제일치의 예비적으로 여기 could 써놓고 맞냐 틀렸냐 했던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내 방이 두 배만큼 크다고 한 거 하죠? 그렇죠. 내 방은 두 배만큼 커.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같은 표현은 is twice larger than yours. And yours. Large의 비교급은 larger니까.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My room is twice larger than. 그 다음에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그렇죠. 지구가 이제 자꾸 뭐야 자전을 빠르게 하니까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자꾸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아니라 했죠. 뭐의 발달이라 그랬어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이렇게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빨리 출발할수록 더 빨리 도착한다. The sooner we leave, the sooner we arrive. 하면 되겠죠. 같은 표현이 가볼까? If we leave sooner. 더가 없어집니다. If we leave sooner, we arrive sooner. 됐습니까? 더가 없어집니다. 원래 더는 뭘 따라다니는 거 좋아해요? 최상급. 그렇죠. 최상급. The best지. The better 아니죠. 원래는. 근데 더를 써서 좀 특이한 표현이다라는 사인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벌은 가장 부지런한 곤충들 중 하나다죠. 여기에 곤충 중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 눈엔 여기에 들 보이죠.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하면 되겠죠. 벅스 하든지 뭐.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반드시 이렇게 복수명사 써야 된다. 이거는 여기 최상급이 있기 때문에 복수명사 아니라 했어. one of 때문에 one of the books 하듯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부정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o 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 as 뭐 이런 거 합시다. no other 뭐 탐이 키가 제일 크다라는 표현. 탐이 제일 크다. No other 탐 남자일 테니까 No other boy is as tall as Tom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so도 있어. 왜 그렇죠? 우리가 원급일 때 so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문장 속에 뭘 넣었을 때 not 들어갔을 때죠. not 없는데 바로 no죠. 어?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not any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여기 so도 가능한 거예요. No other boy is. No other boy is so tall as T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네요. Tom이 키가 제일 크다라는 거 똑같이 배울까요? No other boy is taller than Tom. No other boy is taller than Tom.
Nor the boy is as tall as Tom. 그 다음에 비교급 된 any other 할 때 여기는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 명사라 쓰고 똑같은 표현을 Tom이 키가 제일 크다라는 표현해 볼까요?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Nor the boy is as tall as Tom. Nor the boy is taller than Tom.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하고 결국 뭐하고 똑같다? Tom is the tallest 하고 똑같다. Tom is the tallest.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됐습니까? 뭐 여기 boy를 어차피 썼으니까 여기다 boy를 넣는 게 좋겠네. Tom is the tallest boy.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Nor the boy is taller than Tom. Nor the boy is as tall as Tom.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기억하는 거다? 입이 기억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다 라는 표현 가볼까요? Is the largest city in Australia. In Australi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니까 in 뒤에 단수명사죠. 오케이, 똑같은 표현들 계속 쭉 읽어보세요. 갈로 안에 있는 것까지 넣어서 인데 얘는 as로 갑시다. 그냥 가볼까요? City in Australia is as large as Sydney. 하고 no other city in Australia than Sydney. 하고 larger than any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r than. 여기에 city에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명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했습니까?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들 any 뒤에 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예요? some book books money 그렇죠? 여기에 원래 복수명사 나와야 된다 배웠잖아. 네. 됐습니까? 근데 단수명사 써야 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드니보다 시드니가 더 크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시들의 크기에 등수를 매기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시드니가 몇 등이고? 1등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도시 뭐 멜버른 같은 도시가 있다. 얘가 2등이겠지. 그렇죠? 멜버른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단수 써야죠. 됐습니까? 1등 밑에 2등 하나니까. 됐습니까? 뭐래? 뭐 이런 분위기네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관련된 것들 이제 방금 봤던 것들 제일 먼저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괜찮은은 nice인데 더 멋진 nicer, 가장 멋진 nicest.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느 경우에 그렇죠, E로 끝나는 경우죠. E로 끝나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뚱뚱한 fat, 더 뚱뚱한 fatter, better, 가장 뚱뚱한 fattest. 그래서 얘는 뭐 모자죠. 단모, 단자죠. 모자, 모자로 끝난 경우 맞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hot, hotter, hottest, big, bigger, biggest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쁜 pretty, 더 예쁜 prettier, p-r-e-t-t-i-e-r, 가장 예쁜 prettiest, i-e-s-t.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뭐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는 i-e-r, i-e-s-t 한다. 물론 pretty가 꽤란 뜻이 아니고 지금 예쁜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 5, 6은 다 똑같은 것들 모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many, more, most. 그 다음에 ill, ill, worse, worst. 그 다음에 well, better, best. 그럼 well 옆에 관로하고 뭐 할까? 굿이고요. 그 다음에 ill 옆에는 bad고요. 그 다음에 many 옆에는 멋지. 똑같은 비교급, 최상급을 공유하는 단어들.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Very, very best, good, very best. 됐습니까? 이렇게 약장수 같죠? 관로안의 말을 이약 한번 먹어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완성되면 내가 뭘 좋아한다는 얘기야? 빵을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죠. 어찌 좋아한대요? 더 좋아한대죠. 그쵸? 뭐보다? 밥보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을 지금 문제가 잘못된 거 눈치 못 챘어요? 그쵸? 얘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내가 빵을 많이 좋아한다. I like bread much. 어쩌나요? 그쵸? 여기에 much는 무슨 뜻의 much야? 많이.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 much죠. 나 빵 많이 좋아해. 만약에 뭔가 비교,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 빵 엄청 좋아해 라는 표현은 I like bread much겠죠. I like bread much. 근데 얘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빵을 많이 좋아한다가 아니고 더 좋아한다, 더 많이 좋아한다, 뭐보다, 밥보다. 됐습니까? 그걸 만들란 말이죠.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면 bread more than rice 하든지 이 경우에는 모두 가능해요. I like bread. 아, 이거 이상하다. 됐습니까? 뭐가 낫겠네. I like bread more than rice. 나는 빵을 더 많이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시험 더 잘 쳤다는 얘기야? 내가 시험 더 잘 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His grade is worse than mine. 어, 배럽니까? 어? 그래서 His grade is worse than mine. Mine은 당연히 뭐 대신 왔고? 그렇죠. 뭐 뻔하죠. My grade 대신 왔고. 그의 성적이 어떻다? 더 좋지 않다. 뭐보다? 나의 것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이 자리에 만약에 me라든지 I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his grade is worse than me 이렇게 하면 성적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라 했죠. 비교급 전체에서 이걸 통해서 여기서 비교급 문법 전체에서 주의사항 그게 바로 뭡니까? 같은 급의 대상을 뭐해라? 비교해라. 성적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His grade is worse than m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의 성적이 나보다 좋지 않다. 성적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me나 I 같은 경우만 안 됩니다. 특히 me 같은 경우만 안 돼요. His grade is 그러니까 마치 맞는 것 같아. His grade is worse than me. 절대 안 됩니다. Mine이나 my grade 같은 게 와야 돼요. 같은 급 성적과 성적을 비교하고 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더 뭐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더 뭐 어떻할까 더 아 같은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구나. 그럼 비교가 되네. 이명박의 눈은 박근혜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네. 됐습니까? 뭐 이명박의 키는 박근혜의 몸무게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같은 급의 것끼리 비교해야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My is wiser than me.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고. 그거 왜 왼쪽 건 왜 안 돼? 그렇죠. than me의 뜻이 than me가 나보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급 비교하겠다? 비교급 비교하겠다는데 여기 최상급 하면 안 되겠죠. My sister is wiser than me. 됐습니까? 여기 me는 누구? 여러분들입니까? My sister is wiser than me. 됐습니까? 다들 시스터 있네.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준비됐죠? 네.
가볼까요? This is the tallest tree in our yard. 누가 지금? 그렇죠. 누가 지금 그쵸? 안 해왔죠 지금? 해왔습니까? 네. 근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아, most tall을 했었습니까 혹시? 오케이. In our yard의 뜻은 우리 마당에서 라는 뭐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in 뒤에 단수명 들어왔고요. 어떤 나무가 우리 마당에서 키가 제일 크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그거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완성시키면 뭐고? Summer is the hottest time of the year. 됐습니까? Okay. Summer is the hottest time of the year. 혹시 여기 시비 걸 사람 없나? 여기. 예. Okay.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여름이 가장 더운 때다. 그렇죠? Okay. 그럼 얘는 뭐 도대체 여기 of the, in the year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자, 일단 of the year라는 표현은 많이 쓰고요. 1년 중에서라는 뜻으로. 됐습니까? 여기 뭔가가 생략됐는데 of all times가 생략된 거야. 그다음 of all times in까지 넣어야 되겠네. of all times in the year. 1년 중 모든 때들 중에서 뭐 생략 때문에 그래요. of the year를 그냥 많이 쓰는 표현으로 1년 중에서 라는 표현할 때는 in the year가 아니고 of the year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I think the Russian grammar is difficult than the English grammar. 됐습니까? 뭐 여기 생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략은 일단 뭐 그렇죠. I think that이죠. 뭐 하는 that? 겁 만드는 that인데 생략할 수 있는 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한 거죠?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죠. 겁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겁 만드는 that이라고 무조건 생략될 수 있는 거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주사를 맞았는데 일단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예. 그 다음 그녀는 예전보다 일을 더 적게 한다. 됐습니까? 여기 무지하게 중요한 거 설명해야 될 게 있네. 곧 만나게 될 거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She works than she used to. 됐습니까?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최악의 적이다. enemy. best enemy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He is my worst enemy. 최악의 enemy다. 다음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does. 그럼 여기다가는 뭐 여기다가 칠하겠죠. 그쵸? 생각해도 맞습니까? 뭐 그냥 칠하는 갑다 이러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저러는 걸까?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does. 다음 녀석 가볼까요? This is the best jacket in this shop. This is the best jacket in this shop. 오케이. 자, 일단 얘는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경 쓸 게 뭐가 많을까? 일단 여기 있는 used to, 여기 있는 used to는 I used to get up late
만 얘기해도 이 뒤에 거는 말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관론해 놨어. I used to get up late, but I don't get up late these days. These days 나왔다. 오늘은 그거 나눌 건데. 됐습니까? These days 무슨 뜻이었어? 요즘에 nowadays late 하고 late였어, lately였어. Lately. Lately,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이 lately의 뜻은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근데 이 뒤에 말은 할 필요가 없대요. 자, 여기에 있는 이 used to를 보고 뭐라고 하냐? 조동사라고 그래요. 조동사. 예. 그리고 used to가 조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used to의 뜻, 여기에서 used to의 뜻만 쓰면 뭐뭐? 뭐뭐 학원에 썼는데 지금은 안 그래. 뜻이 좀 많죠. 그 지민아 인상표 뭐 이렇게 많아. 예. 이거는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얘기해 놔야 되겠네요. I used to get up late. 나는 늦게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used to를 보고 조동사로 써. 과거의 습관 지금 말고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런다. 뜻이 좀 많아. 조동사로서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라는 좀 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그 2학년 2학기 때 하이라이트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we use wind to make mark. 아 이거보다 좀 쉬운 거 하자. We use 좀 쉬운 거. I use what? I use flower to I use a flower to make the cake.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flower. 혹시 꽃이라 그러진 않겠지 설마. 밀가루 아. to make the cake.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사용합니다. 밀가루로 케이크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 이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Flower is. 내가 밀가루를 사용하면 밀가루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flower is. 그렇지. Used to make the cake. 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죠. 그쵸? 그니까 여기에서 지금 used to 똑같은데 똑같은 녀석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됐습니까? 얘는 나는 늦게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하는 조동사고요. 얘는 지금 뭐다? 수동태야 수동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used to의 뜻은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고 있는 used to. to make cake 하기 위하여 flower가 사용된다. 참 여기 생략된 말은 누구에 의해서 대충 by me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I use flour. 나는 밀가루 사용합니다. to make cake.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그 케이크는 뭐 쌀로 만든 케이크가 아니고 밀가루 케이크예요. flour is used. 밀가루가 사용된다. 그래서 얘는 특징은 비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깜짝 놀라게는. 됐습니까? 자, I am used to making cake. I am used to making cake.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 used 가 짜증나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익숙해진 이란 뜻이 있어. 익숙해진, 익숙해진. 그럼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이겠죠? 그러면 나는 익숙하다, 그쵸? 뭐 하는 것에게 익숙하다? 케이크 만드는 것에게.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어? 어?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할 것 같죠. 자, 이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그러니까 go to school 할 때 to란 말이야 얘는. 전치사 how about make pizza야? How about making pizza야? How about making pizza? 해야 되는 이유가 about이 전치사기 때문이죠. 네. 이 to도 똑같아.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까지 무슨 얘기한 거야? 나는 익숙해졌다는 얘기한 거야. 나는 익숙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붙여? 뭐뭐 하는 것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게 딱 좋죠.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가 틀렸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 나는 이용당한다. 뭐 하기 위하여? 글 만들기 위하여. 이런 뜻이지. 나는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be used to라는 무슨 표현이 있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e used to,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와야 돼요. 오케이.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몇 번 해줬냐? 한 12번 정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번 정도 얘기해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알더라고요. 됐습니까? 네, 조심해야 될 used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used는 she works less. 그녀가 덜 일한다. than she used to. 그러니까 than she used to 뒤에 생긴 used가 조동사라며.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조동사 뒤에는? 조동사 뒤에는? 그냥 동사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만 더. 동사의 원형. work가 생각된 거죠. she used to work. 그녀가 과거에 used to 뒤에 work라는 동사 원형이 있지만 이렇게 합쳐져서 과거에 일했던 것보다라는 뜻입니다.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work. 그녀가 이건 조동사로서 과거에 뭐뭐 했던 거, 과거에 뭐뭐 했었던 거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does 할 때 이 does는 뭐 많잖아, 그치? 한 이쯤 되었고 이게 뭐지? 대신 온 거죠. 그렇죠? 대동사죠,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어? than he 그렇죠? earns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than he earns money 해서 그가 돈을 버는 것보다 라는 거. earns money 또 쓸 필요 귀찮으니까 앞에 earns money 나와 있으니까 does로 대동사 했습니다. she earns more money than he earns money. 그녀는 그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급 비교입니다. 한번 볼까? 워크룸 무슨 비교? 우와, 한번 받았었어. 두 문장을 한 문장 할 때 as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고요. 여기에 뭐 두 번째 necklace하고 cost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necklace의 뜻은? 목걸이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st의 뜻은? 물론 명사로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 저 비용. 근데 여기 봤을 때 명사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자리에 있어요? 동사 자리에 있죠. 그러면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요.
비용이 얼마 얼마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특이한 뜻이죠. 뒤에는 비용이 나와요. 코스트 뒤에는 비용이 얼마 얼마다. 지금 이제 문장 속에 코스트 뒤에 $1,000가 있으니까 비용이 $1,000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곱하기 1000 정도 하면 되겠네. 1200 정도? 됐습니까? 환율이라는 거 찾아보면 돼요. 환율. 지금 1200 얼마쯤 하나? 1100 얼마쯤 하나? 그것도 해보고 있죠. 목걸이 얼마인지. 명품인지 아닌지. 오케이. 그래서 I get up at 6. My sister gets up at 6 too. 나는 6시 일어나고 나의 여자 형제도 6시 일어나니까 I get up early as my sister. I get up as early as my sister. 그래서 둘이 일찍 일어나는 정도가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무슨 급 비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This necklace costs $1,000. That ring costs $1,000 too. 그래서 뭐와 뭐의 목걸이와 그 다음에 반지의 가격 비교하는데 가격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을 표현하면 expensive as that ring. As expensive as 원급 as죠.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앞에 있는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는 건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그럼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1번 지인 오케이.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제목이 지금 무슨 급 비교하고 있습니까? 원급 하고 있으니까. 물론 your hands are 뭐 이거 지워버리고 colder than ice 이렇게 고쳐도 되겠지만 원급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Your hand, 그러니까 원급 비교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틀렸는 걸 원급 비교에 맞게 고쳐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네 손은 뭐만큼 차갑다? 차갑다.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빈? 유진? Okay, 그래서 유진 spoke as quietly as Yuna의 뜻은 뭐고? 유진은 유나처럼 조용히 말했었다. 시제 과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so가 아니고 as 해야 됩니까? not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not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지만 다른 좀 특이한 애는 어떻게 고쳐주기도 할까? 유진 didn't speak so quietly as Yuna. 이렇게 고치는 애도 있겠죠. 됐습니까? 예, 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민이가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s. 예, 뜻은 내 성적은 메리의 성적만큼 높지가 않다는 같은 표현 승빈아 뭐가 가능하다? My grade is higher than my grade. 이렇게? Mary's grade is higher than my grade.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틀려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메리 성적이야. 메리의 성적이야. 여기 와야 될 건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쵸? 메리 눈이 와야 되겠죠. 여기 와야 될 거는 후에 대한 대답이야? 후스에 대한 대답이야? 훔에 대한 대답이야? 자, 메리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 물으면 될까? Whose grade is higher than yours? 라고 물으면 되겠지. 누구의 성적이?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후스에 대한 대답이고, 후스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격을 써야 돼? 근데 왜 이거 점 찍고 했어? 왜 안 해줍니까? 무시합니까 그냥? Mary grade가 아니고 Mary's grade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grade grade 자꾸 쓰기 귀찮은데. 그래서 Barry's grade is higher than mine. 절대로 뭐라 한다? me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Mary's grade is higher than me, higher than mine. My grade isn't as high as Mary's.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죠. 그렇습니까? 뭐 같은 급끼리 비교해라. 성적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적을 얘기했으면 성적을 얘기해야 되죠. 성적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오케이. 그래서 원소식 해볼까요? The scene is beautiful as a picture. 됐습니까? The scene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그래서 scene의 뜻은 뭘까요? 장면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장면이라는 뜻도 물론 있어. 근데 여기서는 풍경. 그렇지. 경치. scene, 장면 또는 경치, 풍경. The scene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그럼 해석하면 그 경치가 저 그림처럼, 사진처럼 아름답다. 그림처럼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아우 풍경, 그림 같은 풍경이구나. 그림 같은 경치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2번은 지민이가 한번 완성시켜볼까? 또 so many 다음 뭐라고? As people you do. You don't know so many as people you do. 두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하면 뭐겠다? 난 모르죠. 그렇죠? 뭘 몰라요?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뭐만큼 많은 사람들? 너만큼? 뭐 그렇게 해서 난 너만큼 많은 사람은 몰라 말이죠. 그쵸? 난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진 않아. 너 참 사람 많이 알고 있고 너 참 발 넓네. 난 너만큼 발이 넓진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은 지인이가 완성시켜볼까? 빅 에즈 Mice are not as big as ca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승빈아. 네. 1, 2, 3 중에 틀린 게 있는데 몇 번이 이게? 2번인가? 2번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제가 한 거는 어. So many people as로 있어요. So many people as? 그러면 그렇게나 많은 돈, 만큼이나 많은 돈 So much money. 그쵸? 바꿔야죠, 위치를. So many people as you do. 해야 되겠죠. many가 수량이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 형용사 뒤에 뭐? 명사 와야죠.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So many as people. So many people as. 어느 게 자연스럽습니까? So many people as 어순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3번부터 해볼까? 그래서 Mice are not as big as cats. Mice are not as big as cats는 같은 표현이 뭐다?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뭐야? Mice are not as big as cats. 생쥐들은 고양이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생쥐들이 고양이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더 어떻단 말이야?
왜 더 크단 얘기지? 고양이가 생쥐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잖아. 같은 표현은 뭐다? Cats are bigger. 그래, 그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Cats are bigger than mice. Mice are not as big as cats. 여기 not 있죠? 그쵸? 그럼 as 밑에다가 뭐? So. So 되겠죠. Mice are not so big as cats. 됐습니까? 그러면 지인아, 2번, 3번에 이번에 2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렇죠, you know. 됐습니까? 어? 아, 말 안 했어. 아, 말 안 했는데 내가 you know 이런 줄 알았어. 대동사죠 또. I don't know so many people. 나는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다. As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것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호수는 바다만큼 깊지 않으면 결국 누가? 바다가 더 깊단 얘기죠. 뭐보다? 호수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표현을 하면 뭐 일단 깊은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깊은이 뭐였더라? Deep. 그렇죠? 그러면 호수는 바다만큼 깊진 않다라는 표현은 a lake isn't, not 있으니까 그거 쓰자. A lake isn't so deep as an ocean. Not so deep as an ocean. 바다만큼 깊진 않은.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이 승빈아 뭐다? An ocean이겠지?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그렇죠.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뭐라고 갔다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An ocean is deeper than, deeper than a lake. 네가 잘해줘야지. 뭐라고?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뭐라고 왔다고요? 그래서 아까 is 막 팔아먹고 이랬어. 됐습니까?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됐습니까? 바다가 더 깊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랭크는 피아니스트만큼 피아노를 잘 친다 라는 표현은 지인아 어떻게 하면 될까? As 그 다음 뭐라고? As good as the pianist. Frank plays the piano as good as the pianist.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가 KTX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표현은 승민이 어떻게 하면 될까? A bus can go as fast as KTX train. A bus can go as fast as KTX train.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1, 2, 3 중에서 틀린 건 몇 번이고? 없어. 오케이, 있는데. 있어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어떤 치냐, 어찌 치냐? 어? 구치냐, 웰 치냐? 어? He can swim 굿이야. He can swim 웰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Frank plays the piano well. 만약에 여기에 그 피아니스트만큼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프랭크는 피아노 잘 친다가 될 거고 프랭크 피아노 잘 친다. 프랭크 plays the piano well 이잖아요. 굿입니까? 응? As well as the pianist. Frank plays the piano as well as the pianis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an't 보이죠? 그쵸? 그러면 내 펜 끝은 어디로 갈 거고? so로 가겠죠? 그리고 는 하겠죠? 그쵸? 진, 같은 표현은 뭐다? 응. KTX train? 어, 눈치챘어? 오. Okay, 얘는 왜 안 써먹나요? A KTX train can go
can go. Can of bus 됐습니까? A KTX train can go faster than a bus. A KTX train can go faster than a bus. KTX 기차가 버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버스는 KTX 트레인만큼 빨리 가지는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하고 갔다고요? 그렇죠. A KTX train can go faster than a bu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어야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틀렸죠, 이 책이 지금. 됐습니까? 어, 버스고 여기 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I read book하고 똑같은 잘못인 거죠. 됐습니까? 트레인 셀 수 있고 버스 셀 수 있는데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비교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1번에 1번을 해석하면 승빈아 무슨 뜻이고? 장미는 생활하기보다 더 예쁘다. 물론 그 뜻인데 얘를 넣으면 뭐 좀 뜻이 달라지지 않나? 장미는 해바라기보다 더 예쁘던데 얘를 넣으면 이런 뜻을 넣어줘야지. 일단 답은 어, 뭐예요? 아니. 답은 뭐보다? Okay. 그래서 이 내가 머치의 뜻이 몇 가지 이거 할 때 내가 머치의 뜻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성빈아. 아, 세 가지요. 뭐뭐뭐 머치 머니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많이 네. 또 훨씬 그래 어, much prettier.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애들 네 명 다 다 더 불러줘. Much prettier. Much prettier. She is far. Far prettier. A lot. A lot prettier. Even prettier. Still prettier. 오, 승민이. 오, 훨씬 5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에 2번은 뭐 지인이가 완성시켜주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 그냥 어떻게 하고 치운다 of, all 하고 뒤에 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Baseball is the most exciting of all the sports. 모든 스포츠들 중에서 가장 신난다. 이게 뭐 개인적 의견이겠죠? 난 아닌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은 지민이가 완성시켜주면 되겠네. 일단 영어로 먼저 history. Okay,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의 뜻은 뭐고? 역사책은 만화책보다. Okay, 얘 뜻은 덜이고요. 얘 뜻은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웃기다. 맞습니까? 자, 이걸 보고 무슨 비교, 문법적으로 무슨 비교라고 했었냐면요. 무슨 비교? 문법적 명칭은 열등 비교인데요. 우리 열등 비교에 대해서 한번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열등 비교 하는 방법은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 비교급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게 주의사항이었어. less 플러스 원급이고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했죠. 그쵸? 같은 표현은 뭐겠다? 어, 코믹북스 알 그렇죠. Comic books are funnier. 더 웃기다 라고 하면 되겠죠. Than history books. 됐습니까? Comic books are funnier than history books.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books. 역사책이 더 웃겨요. 됐습니까? 열등 비교. Less plus 원급입니다. 그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일단 지민이가 완성시켜줄까?
그렇죠. Your candy tastes sweeter than mine은 무슨 뜻이다? 단맛이 난다 이 말이죠. 네 사탕은 절대로 여기다가 me 하면 이상한 뜻이 되겠죠. Your candy tastes sweeter than me 하면 사탕하고 사람의 맛을 보면 찝찝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지인이가 완성시켜주면 되겠네. 오케이. August is usually hotter than June의 뜻은 뭐겠다? 그쵸. 오케이. 6월이라고 해야 되겠죠. 6월이라고 한대요. 8월은 6월보다 보통은 더 덥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은 승빈이가 해주면 되겠네.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칸이 좀 좁네요. Most important. 뜻은 뭐겠다? 내 가족이. 여기 이제 올 뒤에 생략된 거 있으니까 생략된 것까지 넣었어. 응.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모든 사람들보다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올 뒤에 생략된 거는? 그렇죠. 또는 things 이런 거. 됐습니까?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people,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무슨 명사? 복수 명사.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hings, of all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4번은 지민이가 완성시켜주면 되겠네. 와이디스트. 오케이. 칸이 두 칸이라 해야 되겠죠.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그래서 이것이 Where? In the country인데.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근데 widest의 뜻은 가장 큰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한데? 물론 크긴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wide의 뜻이 그래. 됐습니까? 자, wide 반대말 기억나시나요? 애누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narrow였죠. 기억 안 나면 자꾸 적어야죠. 넓은 wide, 좁은 na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좀 넣으라네요. 오케이. Anne is younger than Judy, Judy is younger than Tony 했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 비교를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독해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이게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 뭐를 비교해? 몇 명의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 세 명의 나이를 비교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N is younger than Judy 했으니까 해석하면 N은 Judy보다 더 어리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Judy,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dy is younger than Tony는 Judy는 Tony보다 더 어리다 했죠. 그러면 T라고 어디다 쓰면 돼? 여기다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표현을 N에 대해서 하고 of all 했으니까 of all of the three 말이죠. 세 명 중에서 그러면 N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어리다라는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N is the youngest of all. 와 여기 UNGEST. 근데 더 youngest야, the youngest야? 그렇죠. young 할 때 여 소리는 그렇죠. 영어에 뭐니까 자음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읽어야 되겠다. 더라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응? 또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응? 뭐 이런 소리 나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짝대기 붙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말은 모음이지만 영어는 자음이라니까? 됐습니까? N is the youngest of all.
어우, 그런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때니까 그게 9시고, 아니 10시지, 10시, 11시, 12. 그러면 좀 됐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미나 is wider than 유미, 유미 is wider than 봄이 이랬어요. 자, 근데 내가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은요, 뭐 짓을 했을까? 내가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놨겠죠, 뭐. 맞죠? 됐습니까? 자, 일단 미나 is wider than 유미 했으니까 미나가 유미보다 더 현명하다 했죠? 그러면 M을 위에다 쓰고 Y를 밑에다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미 is wider than 봄이 했어. 됐습니까? 그럼 B라고 써야 되는데 B를, 유미가 Y 여기 있죠? 유미가 봄이보다 더 현명하다 했죠? 그럼 B를 어디다 써야 돼? 맨 밑에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나가 있죠. 그래서 미나 is the widest of the thre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of 뒤에 복수명사가 있는데, 그러면 three 뒤에 생겼던 말은 얘들이 전부 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of the three people 이겠죠.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Bob is more handsome than Andy. Bob이 Andy보다 더 잘생겼대죠. 그쵸? 그러면 Andy는 Bob보다 못생겼다? 뭐 여기에 답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칸수만 뭐 상관없다면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데, 일단 가능한 답 G나 뭐가 가능할까? 못했다. 그러면 앤디 less handsome than Bob. 앤디 is less handsome than Bob. 해석해봐. 그렇죠. 앤디는 Bob보다 덜 잘생겼다 하면 밥이 더 잘생겼다. 됩니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ic isn't as interesting as art to me. 얘 뜻은 뭐야, 승민아? 네? 아, 두 번째 거야? 예? 아, 예. 첫 번째 거 고치고 있었습니까? 네. 어, 맞아 하시고요. 예술. 야, 예술보다 덜 흥미롭다 나에게. 이거를 글자 문자 그대로 리트럴리 하게 해석 좀 해주세요. 음악은 예술보다 흥미롭지 않다. 음악보다? 이거 무슨 급 비교야? 원급 비교니까, 그거 물론 그렇게 뭐 하여튼 의미만 통하면 되는데, 문법을 배울 때는 좀 문자 그대로 해석도 좀 필요해. 어. 아, 음악은 예술만큼 흥미롭지가 않다. 음악은 예술만큼 흥미롭진 않아.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표현이 뭐야? Art. Art is more interesting than music to me. 맞다. 뭐 이렇게 힘들어. Art is more interesting than music to me. 그럼 이것도 해석해봐. Art is more interesting than music to me. 예술은? 음악은 미술만큼 흥미롭진 않아. 예술이 더 흥미로워, 음악보다.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On airplane is faster than a train.
비행기가 더 빠르다. 뭐보다? 기차보다. 그러면 기차가 느리다. 그러면 a train is slower than an airplane 이고요. 칸이 만약에 한 칸 더 있다면 지나 만약에 칸이 세 칸이다. 그럼 어떡할래? 오, 놓치셨네. Less. than an airplane. 덜 빠르다 이래도 되겠고 더 느리다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기차가 덜 빨라요. A train is less fast. 기차가 더 느려요. A train is slow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원급 as you can as soon as you can 할 차례입니다. can 할 때도 있고 could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배 더 키가 큰 해볼까요? twice taller than도 있고 twice as tall as 그 배수사를 이용할 땐 이렇게 간단하게 딱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써놓는 게 정리할 때 중요하겠습니다. twice as tall as도 되고 똑같은 게 twice taller than 비교급을 배수사를 이용할 때는 원급으로도 비교급으로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twice as tall as twice taller than 두 배만큼 큰 두 배 더 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그러면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이게 무슨 뜻이야, 승빈아? 나는 원한다. 어. 너에게 어. 가능한 나는 원한다.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단 말이죠. 깨끗하게 말하고 아니 명확하게 난 너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말하기를 원한다. 가능하나 난 가능한 너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오케이. 그럼 똑같은 표현은 뭐다?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you can. 오케이. 그래서 답지 보고 빼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이캔 아닐까? 빼긴 않았어?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선생님이 끊어 이렇게 표시했고 그 다음에 요 끊어읽기 하고 나서 선생님 맨날 이 문장을 단순화 시키잖아. 그럼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뭐 끊어읽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뭉쳐도 되고 끊어도 되고 상관없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문장을 구성하는 뼈대가 되는 부분을 추려서 다시 보면 뼈를 추려서 다시 보면 지금 want a to 다음에 to지 그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오형식. 뭐 그런 얘기 해봐. 오형식의 세 번째. 물론 그거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야 내용. 지금까지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 내용이 중요하지. 뭐 알았어. 원테이트 돼서 5-3-A, B, C 중에 이거잖아. 그치? 그래. 그게 다야? 원테이트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였어? 뭔 소리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이거. 원테이트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이제 I want니까 want 하는 건 누구고 I고 to speak 하는 건 누구야? You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겠냐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알았어. I want to tell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난 너한테 말하고 싶다지. 어. 자, I want you to speak의 뜻은 나는 원한다. 누가 뭐 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난 네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 누구? Speak 하는 거 누구? You.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잖아.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난 네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야. 난 네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어찌 명확하게 어찌 가능하나. 그러니까 가능한 좀 명확하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 얼버무리지 말고. 아까 여기 앉아있던 애한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뭐라고? 이러면서. 됐습니까? 아,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 can이 아니란 말이야. 네 해석대로라면 여기에 I가 들어가야 돼. 왜? 네가 나는 너한테 말하고 싶다며. 그럼 말하는 거 누구야? 난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이 돼야지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한이 돼? 답이 되네요. I가 답이 안 되고 as you can 해야 되는 건 뭐야? 누가 말을 할 수, 여기에 can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want에 you can want야, you can speak야. 그러니까 말하는 건 너잖아. speak라는 행동은 you가 하는 거야. 그래서 you 뒤에 to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I가 답이 안 되고 you입니다. I want you to speak. 난 네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as clearly as you can. 네가 말할 수 있는 한 명백하게, 명확하게.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똑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spoke as slowly as possible. 그녀가 뭐 했습니까? 무슨 시제 말을 했는지는 딱 그렇죠. 가능한 느리게 맞죠. As slowly as possible까지 다 합치면 되겠죠. 가능한 느리게. 여기에 slow가 못 오는 이유는 지민아 왜 그래? 아 참 지인아 왜 그래? 여기에 왜 slow가 오면 as slow as possible.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slowly가 하는 일이 뭐야? 누구를 꾸며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크 품사가 뭐야? 그렇죠. 하다시죠. 그럼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이거 그러면 같은 표현은 she 아 참 지인 지민 지민 아 지인이구나 she 그렇죠. 누가 이제 지 지민 뭐야 지민 지인이 멱살 잡고 왜 쿠드야라고 물어보면 누구 쳐다보라 그러면 돼?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시제 일치. 그 다음에 지민아 지인 밑에 거일까요? 위에 거 지인의 츠 트와이스 그렇죠. Jin is twice as fast as Sally. 뜻은? 오케이. 얘 해석은 원급 비교니까 두 배만큼 빠르게 이렇게 뭐 물론 그 두 배 더 빠르게 먹는다는 얘기나 두 배만큼 빠르게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은 원급 비교했으니까 Jin은 두 배만큼 빠르게 먹는다. Sally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표현이 뭐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해석이 방금 했던 두 배 더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뭐 비교다? 뭐 배수사 비교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배수사 원급과 배수사 비교급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내가 배수사 원급이 왔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만큼 두 배만큼 빠르게 그 다음에 배수사 뒤에 비교급 봤으면 두 배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적 없나?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아 I have one third more books than he has의 뜻이 뭘 것 같아? 나는 어. 그가
원달드만 지금은 뭐로 복수야? 네. 원달드 나는 가지고 있다. 원달드만큼의 색을 만큼이야 여기 댄인데. 아, 네. 우리 티를 내자니까. 아, 나는 가지고 있다. 원달드 비교급의 이 말 넣기가 그렇게 어렵나? 아니야. 나는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책을. 오케이. One third가 뭘 것 같아? 그렇죠. 얘기했었죠 전에. 3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도 뭐의 일종이다? 배수사. 배수사라 했죠. 그리고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자니까 나는 3분의 1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됐습니까? 뭐 이런 말, 더, 뭐뭐보다 이런 말들 들어간 비교급인 거죠. 나는 그가 가진 책보다 3분의 1배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 누가 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희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그 사람이 300권 갖고 있다 해봐. 그럼 나는 몇 권 갖고 있는 건데? 그래. 3분의 1배 더 많은데 무슨 더 많이 희가 더 많이 갖고 있지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3분의 1배 더 많대. 아, 네. 됐습니까? 네. 300의 3분의 1 뭔지 다 알죠. 네. 하필이면 내가 왜 300을 얘기했을까? 됐습니까? 왜냐하면 500도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have one third as many as many as 그렇죠. books 넣어줘야죠. as many books as he has. 이거에 해석 좀 해줘봐 성민아. 나는 가지고 있다. 어. 3분의 1만큼의 책을.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만큼. 가진 책보다. 책보다? 아, 책과 비교했을 때. 뭐 하여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가 자꾸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들 갔어요. 나머지 부분들 다 풀이해 오시고요.